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공간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둘째,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 교육을 위해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셋째, 도피성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넷째, 땅의 경계표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면 안 됩니다. 다섯째, 땅의 경계를 지키느냐 넘느냐가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근본 차이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57일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간에 진을 치고 분해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라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 아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달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라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 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500년 만에 후손들에게 동서남북 사방 경계로 뚜렷하게 현실이 됩니다. 이후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성취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땅의 경계 안에 머물며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이 이끄는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에 죽은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이유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나안 안에서든 밖에서든 땅의 모든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In the history of God's dealing with Israel and then the church, there are times it seems that God summons out a voice that cries to us to return from our waywardness and our wantonness and to rediscover the original way. And I believe God has raised up Dr. Zoe for such a time as this. And Dr. Zoe is that voice that is calling the church to return to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in which it was designed to be read. And this is so fundamental that it escapes us. But the Bible was originally a text that was to be listened to. It was to be heard. It was not to be just read with our eyes silently. There is the importance of the oral instruction and oral hearing of the scriptures. And this is the very word catechesis. Our catechetical instruction means to resound, to hear from the ears, to take in from the voice. So the whole biblical formation of Christ in us is something that is more an ear than an eye event. And I am so excited that Dr. Zoe, I'm introducing him to you. Some of you already know him, but his significant work in the Tong Bible, I thin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of our time. And I am delighted to introduce Dr. Zoe to the church here in the West. The Bible as one story is holy enough in our lives.